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우리 요약집 32페이지 저번주 마지막에 한번 보셨던 거 한번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보고 한 문제가 나오니까 꼭 점검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겸으로, 자, 이제 중겸 말고 자, 겸으로 할 수 있다는 경험 6개. 자, 이 6개를 잘못하면은 등록 취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개 정확하게, 자, 앞으로 뭐 중견 말고도 할 게 정말, 자, 이 정도 선에서는 해볼 수 있는 충분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잘 해보시면 나중에 중견별도 부수적으로 수입을 더 챙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수입이 훨씬 더 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근데 꼭 우리 법인만 그런 게 아니라 공인중개사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부칙도 저기 여섯 번째 경매는 못 하겠지만요, 부칙도 겸업 여섯 개는 이제 다섯 개까지는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기업 외에 할 수 있는 겸업.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박스 이제 기업번 보실까요? 이제 32페이지에 제일 아래 박스. 여기 이제 한 문제가 매년 나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용도가 맞아야 됩니다. 용도가. 뭐 공업용, 농업용, 그렇게도 나와봤습니다. 아닙니다. 상업용만. 자, 이렇게 상가건축물, 이런 상업용만 관리하지. 뭐 농업용이나 공업용은 관리할 수도 없고, 그거는 겸업 자체가 아닙니다. 상업용. 상업용입니다. 상업용 건축물. 무슨 용도인지 시험 문제 잘 봐라고 합니다. 다 내봤습니다. 농업용, 공업용은 X다. 라고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옆에 이제 주택도 가능합니다. 근데 주택에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공법에서 다 배울 겁니다. 그놈도 개론에서도 가끔씩 나옵니다. 우리 다가구, 다세대, 이런 것들이 정말 헷갈립니다. 다중은 또 몇 제곱미터인가. 그런 것들은 꼭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건 정말 까먹어서는 절대 안 되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주택에. 근데 여기 뭐 주택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다 된다. 그 다음에 임대관리. 임대업이 아니라 임대관리입니다. 자, 세 글자만 나오면 다 이상해집니다. 저기 좀 끝에다가 써놨네. 임대업. 그리고 관리업. 그런 것들은 절대 안 되게 됩니다. 자, 임대관리입니다. 관리만. 관리만입니다. 자, 세를 얻는다. 막 사다, 건물을 막 사다가 세를 얻는다. 예, 임대 사업자 등록하냐, 마냐. 자, 그런 것들도 많이, 우리 실물 때 가보시면 이제 집이 너무 많아요. 그럼 등록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자,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 실무하실 때는 따로 배워서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또 장단점이 있습니다. 안 할 수도 없고, 또 해야, 아니, 하긴 해야 되는데 상당히 또 여러 가지 규제가 있습니다. 제대로 신고 안 하면은 뭐 3천만 원이나 과태료 얻어맞고 난리가 납니다. 자, 주택의 임대 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 또 여기다 관리업 그러면 또 X입니다. 관리 대행. 자, 관리업은 따로 하는 사람이 있다입니다. 주택 관리사. 그 사람들이 안 하는 것들을 대행.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임대 관리, 관리 대행. 자, 여기서도 정말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오니까요. 점검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뭐는 맞고, 뭐는 안 맞고, 라고 구분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에 이제 개발도, 개발업, 이렇게 됐습니다. 자, 부동산 이용. 저 끝에 상담입니다. 그 다음에 개발. 여기도 상담입니다. 그 다음에 거래에 관한 뭐라고요? 상담. 정보 제공. 정보 제공입니다. 내가 많이 알고 있으니까 개발을 좀 바꿔봐라. 이용을 좀 바꿔봐라. 거래에 관한 상담. 정보 제공입니다. 그냥 말만. 말만 해주는 게 바로 상담 컨설팅입니다. 정말 여기도 개발업. 여기도 X개입니다. 뭐 상담이라도 투자 상담. 그러면 말이 안 되고 뭐 증권 발행, 감정평가. 이런 문장 다 나와봤습니다. 개론에서 자꾸 나오는 문장을 여기다가 막 끌어쓰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네, 상담이 바로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입니다. 그 다음 이제 자, 디귿번에 볼까? 누굴 대상으로 저렇게 꼭 밑줄을 써야 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경영할 사람이 개업이니까 여기다 뭐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그렇게도 나와봤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 말고 입니다. 아니면 또 창업을 준비하는 그래도 안 됩니다. 개업이 돼야 됩니다. 개업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중개업을 어떻게 하면은 경영을 잘하는지 경영기법입니다. 경영정보의 제공. 자, 우리 노하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 기법. 그걸 잘 알아야 손님이 바글바글하고, 자, 손님 오면 다 옆집 퍼주고 이러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기법이 있어야 됩니다. 와서, 그러니까 이제 셀링 포인트 같은 거 잘 지적을 해서 저 사람이 도대체 뭘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이제 나중에 알아내서, 그리고 자, 설득을 좀 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기법입니다. 경영 기법. 오래 해보는 사람들은 잘 알 거예요.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손님이 그냥 들어오면은 저건 몇 억 정도 재산 가지고 있다. 하도 그냥 사람 많이 접하면은 발소리만 들어봐도 뭐 몇 억 갖고 있는지 다 안다고 합니다. 좀 우스갯소리 같긴 한데 정말 그러긴 할 겁니다. 뭐 자동차 굴러오면은 우리 수리 많이 하시는 분은 저게 엔진 고장이네, 뭐 브레이크 고장이네 다 안다고 합니다. 딱 소리만 들어봐도 아마 오도 그럴 겁니다. 정말 발자국 소리만 좀 들어봐도 뭐 조심조심 들어오면 저건 그냥 월세 살 사람. 그리고 그리고 이제 좀 아주 그냥 아주 크게 또 잘 아주 그냥 아예 그냥 대담하게 이렇게 오시고 그러면 한 10억 정도 갖고 있나 봐. 그입니다. 전혀 안 꿀리고 그입니다. 막 우리 째려보고 막 또 호통치고 그러면은 저거 좀 돈 좀 있나 봐. 그래야 됩니다. 그럼 이제 그런 사람들 이제 잘 알고 있으면은 나중에 또 여러 가지 물건들 소개할 수 있고요. 아무나 못 사니까 돈 좀 얼마 정도 가지고 있나. 그러니까 손님 정말 다 털어봐야 됩니다. 현금 얼마 갖고 있으세요? 라고 하면은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한번 잘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정리해서 이제 여기는 기법을 좀 알고 있어야 될 겁니다. 경영기법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1번이 바로 여기도 이제 상업용인데 이제 상가라고 좀 바꿔놨는데 주택이나 앞에 첫 번째하고 똑같습니다. 상업용 건축물이나 주택에 분양된 게입니다. 분양된. 자, 분양된 같은 것도 정말 괜찮다 게입니다. 저기 건물 새로 짓네. 그러면 분양을 대신하는 거. 정말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건물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뭐, 한 여기는 한 20세대, 10세대. 그렇게 이제 건물 짓는 것도 자, 건물 좀 만나보고요. 만나봐서 건물 나한테 맡겨라. 내가 분양해볼게. 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것만 조금 전문적으로 해서 그 다음에 상당하게 단계에 수입을 많이 본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사무소에만 있고 안 나가니까 그래서 이제 잘 여긴 신경 안 쓸 건데 그런 것도 괜찮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양하는 데는 다 막 팜플렛 가져다가 사무소 가져다 놓고 손님들한테 소개하고 가면은 워낙 좋은 건물이니까요. 그래서 저거 사겠다 가지고 환장을 할 겁니다. 아, 불면의 밤을 지새우고 돈을 어디서 땡겨서라도 당장 들어올 겁니다. 자, 분양된 괜찮아요. 라고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미음번에 이제 이사 올 건데 이사업체 소개. 입니다. 뭐 운영 이런 소리 엉뚱한 소리 해봤습니다. 뭐 용역이 제공이라고 알선이라고 입니다. 너무 쎄 그러면 이상해 깨우셔야 됩니다. 자, 미운번에 이제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인데 중개 의뢰인이 부탁을 하면은 중요한 문장 이사나 도배 업체 뭐라고요? 소개. 소개입니다. 소개. 근데 여기다 운영 그러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소개만 입니다. 이사 오는데 소개해 줄까요? 입니다. 그리고 도배할 건데 도배집 제가 소개해 줄까요? 라고 소개입니다. 자, 등 주거지는 부수되는 용역. 용역이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뭐라고요? 알선. 알선이니까 그냥 말만 하는 겁니다. 뭐 용역의 제공, 지붕 도배하네, 이삿짐 나르네 이런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용역의 알선이라고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뭐 미음번도 다 내봤고 안 내본 문장이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비읍번에, 이제, 경매나,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자, 경매도 정말 괜찮을 수가 있고요. 말소 기준 권리 찾고, 아래는 이제 소멸하고, 자, 위에는 인수하고, 자, 말소 기준 권리가 많지도 않습니다.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감류.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담보 가등기나,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자, 그런 거 찾아보면은, 자, 그 이제 대출하고 좀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 놈들은 다 죽고, 빗자락을 다 쓸어버리니까, 위에는 인수하고, 이런 것들은 그렇게 어렵진 않다는 겁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권리 분석만 딱 한 건만 해도 50만원 나옵니다. 50만원입니다. 또 교통비 같은 거 30만원 따로 받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취득의 알선, 저기 법원 갑시다. 라고 해서 알선을 좀 해주는 거, 뭐 입찰표 쓰고 보증금 내는 거, 오전에만 잠깐 봐주면 됩니다. 한 12시 정도 되면은 또 뚜껑 열어서 다 개찰합니다. 그래서 오전에만 잠시 봐주면은 이런 것도 50만원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매도 자꾸 신경 써봐야 되고 게입니다. 싸게 살 수가 있으니까 특히 땅은 게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아주 괜찮으니까요. 뭐 계획관리, 자연녹지 이런 것들은 개발이 바로 가능하니까요. 우리가 공법을 배워서 압니다. 법무사나 변호사 그런 거 잘 모릅니다. 모르는 것들이 그냥 괜히 그냥 가갖고 설쳐댑니다. 좋은 땅인지도 모르고 그냥 낙찰만 받아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잘 안다는 겁니다. 매일같이 보는데 저기 개발되겠다 안 되겠다 뻔히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건축도 가능하다. 맨날 우리 뭐 도로 확보해갖고 왜 건물이 건축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안다는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 잘 몰라요.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입찰신청, 매수신청, 입찰신청의 대리. 우리 대리 배웠잖아요. 본인한테 위임장 받아서 받아 나중에 낙찰 받아주는 거. 소유권은 본인한테 쏙 넘어가는 거. 자, 그게 이제 뭐 3년관계 이런 거 배우셨을 거니까요. 이런 것들을 바로 대리, 대신해서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소유권 얻어줄게.
라고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매수신청, 입찰신청의 대리, 감정가 1%, 최저 매각 가격의 1.5, 수수료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중개보수보다 몇 배 많아. 기억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이제 그 박스 아래쪽 이제 우리 부칙이죠. 경매. 자, 부칙은 자격증이 없으니까 경기 일으킨다 합니다. 몰라 합니다. 자세한 내용들 정말 모릅니다. 우리 얼마나 자격증 따는데 힘들고 어려운 지게입니다. 저것들이 뭐 배우지도 않아갖고 60년도에 신고만 하고 중개업을 아직까지도 쭉 기득권으로 계속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업이 경매 다 한다네. 요거 유사하게 내봤습니다. 아니라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줄에 이제 부칙. 자, 부칙이 바로 자격증이 없는 사람. 바로 개업 공인주사 중에도 자격증 없는 사람 하나 있다. 법 아래 부칙이 있는데 부칙에 규정된 개업 공인주사. 뭐 다른 업무도 못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경매, 뷰번에 보셨던 그 경매나 공매대상 권리분석 그리고 취득의 알선 죄다 못합니다. 억울하면 자격증 따봐봐.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야, 그 정도 한번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자, 우리 세 번째가 이제 겸업에다가 중개보수 그러면 X입니다. 자, 건물을 뭐 매매했어요? 아니요. 여기입니다. 뭐 상단, 분양대, 관리대 그런 거 보니까 우리 중개하고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알아서 저렇게 약정으로 정하지. 약정입니다. 두 번째 앞쪽에 뭐 중개보수를 적용한다 그러면 X입니다. 아직은 거의 안 나와봤는데 좀 달라. 겸업 6개는 좀 다르다. 중개업하고 좀 다르다. 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만 먼저 참고를 한번 해놓으시고요. 하여튼 그 박스에 있는 6개 다음 중에서 겸업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예 그냥 형태 정해놓고 매년 자, 겸업은 그냥 박스 문제를 형태 정해놓고 90% 매년 저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형태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거 한번 보면은 자, 거기도 이제 어떻게 나오나 라고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 이제 세 번째 우리 중개사무소도 이제 가로 2번에 분사무소 여기도 한 문제가 매년 나올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가로 1번에서도 이제 사무소 몇 개 두냐. 요거 지문에 꼭 자주 들어갑니다. 사무소 한 개만. 여러 개 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개 둔다. 그럼 돈 있는 사람이 전국에다가 사무소를 다 깔아버릴 겁니다. 뭐 독점하고. 이러면 안 되니까 한 개만 더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면적은 안 따지는데 개수는 따질 거야. 요소를 합니다. 자, 우리 1번에 보실 거 아니야. 개업공인회사 관할구역 안에다가 중개사무소를 두는데 등록관청의 시공구 안에 그리고 몇 개만 한 개만 요 한 개가 아주 중요하니까 한 개 밑줄이나 박스 좀 해놓으시고요. 많이 못 둬. 자, 두 개 이상이면 등록 취소하고 형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 2번에 우리 법인은 근데 모든 기업이 한 개만 그건 맞지 않습니다. 법인은 분사무소 둘 수 있어. 라고 이제 2번에 좀 있다가 바로 분사무소 볼 거고 라고 해서 이제 자, 아무 소리 안 하면 한 개인데 우리 법인만큼은 두 개 이상을 둘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된 사무소 한 개 빼라 거스려야 합니다. 주된 사무소 제외한 제외한 뭐 포함한도 내봤었고 뭐 사무소다 시도라고 내보기도 했었고 꼭 형태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꼭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 세 번째 왔다 갔다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사무소를 시설했다고 해서 여기는 임시 중개 시설물 설치할 수 있다고요? 없다.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뭐 허가를 받으면 그런 허가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뭐 허가를 받으면 임시 중개 시설물도 가능하다. 그런 거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런 허가가 어디 있어입니다. 말이 안 되지입니다. 하다 절대적으로 예비 없어입니다. 그 누가 됐건 임시 중개 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아래쪽에 이제 우리 법인은 하다 여기도 다른 사람도 그렇지만 이제 본인 명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무소는 가능해입니다. 저렇게 사용권만 뭐 아들 명의, 딸 명의 우리 법에 아무 소리 없지만요. 그래서 가능하다. 사무소만 근생 얻으면 되지 본인 명의로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뭐 친구 사무소도 얻어서 쓸 수 있는데 중개 사무소가 아니래도 근생 있으면. 그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 이제 5번. 우리 시험 문제가 무슨 100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내봤는데 면적 제한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거 아예 제한 없다. 그럽니다. 없다 갔다 사무소 봐봐봐. 큰 놈도 있고 적은 놈도 있고 다양해. 그럽니다. 아무 문제 없다는 겁니다. 면적 제한 같은 거 없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우리 분사무소가 이제 매년. 자, 분사무소는 매년 한 문제가 꼭 나오는데 이제 많이 어렵진 않는데 분사무소가 좀 독특해요. 라고 해서 이제 페이지 이제 33페이지 이제 분사무소 자, 매년 바로 분사무소가 한 문제가 매년 자, 꼭 나온다고 하면 분사무소가 나오고요. 요게 이제 분사무소 신고하는 것도 이상하고 두는 것도 좀 이상하고 잘못 두면은 큰 문제가 되니까요. 분사무소 매년 한 문제가 나온다. 자, 출제 일순위가 어디다가
그리고 보증 설정을 해요 안 해요. 이런 게 이제 두 번째. 그리고 3순위가 이제 주된 사무소를 어찌해야 되냐고, 빼야 되냐고, 포함을 시켜야 되냐고, 그리고 어디다가 한계를 두냐고, 막 시도 시군구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이제 꼼꼼하게 막 물어봅니다. 나 먼저 우리 분사무소는 항상 나 먼저 주된 사무소가 먼저 있어야 된다. 쭉 이제 주된 사무소, 주사무소 이제 서울에 그렇게 이제 주사무소 서울, 서울에 이제 저기 종로구 자기 복판에 있는 종로구 여기다가 이제 만약에 주된 사무소가 있으면 그다음 이제 우리 옆에 이제 뭐 대전 이렇게 한번 말할까요? 뭐 대전 중구입니다. 자 바로 이제 분사무소 여기서 이제 떨어져 나온 사무소가 분사무소가 대전 중구 얘기입니다. 저기 뭐 대전역 옆에 이제 중구가 있을 건데 자 중구 우리 대전도 이제 바로 100만 이상 되는 광역시니까 서울처럼 구가 있어요. 서울에는 25개 구가 있고 그입니다. 바로 이제 대전의 중구 분사무소 둘 때. 근데 우리 보통 이제 사무소 같으면 두고자 하는 지역입니다. 그럼 대전에다가 그렇게 신고가 안 되니까 출제 1순위가 거기 아닐 건데 게입니다. 거기다 신고 못 한다고 합니다. 어디라고요? 주된 사무소. 그러니까 완전 따로 곱바위입니다. 분사무소는 대전에다가 두는데 사무소 신고는 또 여기 또 등록이라고도 안 합니다. 어디다가요? 주된 사무소에다가 입니다. 아주 독특해서 여기 가봐라 신고 못 한다고 합니다. 뒤지게 손바닥 얻어맞고 서울가 그럴 겁니다. 먼저 첫 번째가 이제 설치 그리고 이것도 등록이라고 하지 않고 신고라고 합니다. 여긴 등록이라고 해서 등록증 받는데 신고증 받네.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분사무소에다가 등록증을 처음 봐요. 그것도 최근에 내봤었다 합니다. 분사무소가 무슨 등록증이니 그입니다. 신고라고 했는데 그입니다. 자, 그런 거 없는데 무슨 분사무소가 등록증 첨부해서 신고하냐고 뭐 이전에서 그렇게 내봤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 합니다. 여기 신고필증 받아 그입니다. 용어가 좀 다릅니다. 자, 신고. 자, 그럼 이제 어디다가 주된 사무소일까요? 분사무소일까요? 주된 사무소. 이게 완전 따로 곱밥이라는 겁니다. 주된 사무소라고 이렇게 독특하니까 매년 한 문제가 출제 1순위가 이제 여기입니다. 주된 사무소. 근데 또 최근에는 여기가 또 잘 안 나왔습니다. 꼭 잊어먹을 만하면 이제 내국. 자, 그럽니다. 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이렇게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다가 신고를 여기다 가라는 겁니다. 네, 요건 맞는데 분사무소 오히려 분사무소 같은 맞을 것 같은데 아니다. 자, 보통 사무소는 두고자 하는 지역인데 거기 아니고 여기입니다. 자, 주된 사무소에서 떨어져 나왔으니까 전국에 있는 분사무소는 다 주된 사무소. 그러니까 공무원들 좀 편하자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다 모여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으면 정신없고 자 이러니까 주된 사무소에다가 신고를 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직 그렇게는 안 해봤지만요. 저기 우리 보통 중개 사무소는 두고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두고자 하는 지역이면은 그럼 이제 분사무소 있는 그건 또 아니니까 두고자 하는 지역 그래도 여기도 X가 된다는 겁니다. 완전 따로 국밥으로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다가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포인트를 조금씩 정리하셔야 되고요. 이전에는 뭐가 중요하대 겸업에는 뭐가 중요하대 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법령은 거의 뭐 고득점 해야 되니까 머릿속에 조금 정리가 좀 잘 돼 있어야 됩니다 라고 이제 정리 좀 해놓으시고요. 어차피 뭐 분사무소 나올 건데 여기다 무슨 분사무소 두고자 하는 지역 그러면 요거 바로 틀렸네. 그러니까 틀린 문장 해놓고 요거 바로 보이면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바로 잽싸게 가셔야 됩니다. 보셔야 될 시간만 아깝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제출.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서류가 아주 또 독특합니다. 등록 신청할 때는 보증 관련 서류가 필요 없었습니다. 나중에 등록 기준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신고라고 한 거 보니까요. 신고는 서류만 딱 맞으면요 바로 접수를 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등록이라고 안 한 거 보니까 신고는 좀 독특하다는 겁니다. 서류 다 가져와. 그리고 한꺼번에 그냥 끝나버립니다. 뭐 통보하고 등록증 나중에 주고 그런 거 절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신고라고 간단해. 요 간단한 게 정말 신고합니다. 용어 많이 다를 겁니다. 뭐 허가도 있고 특허도 있고 그다음에 등록도 있고 그다음에 신고도 있고 신고가 제일 간단하다는 겁니다. 간단해. 바로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서류 다 가져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제출 서류가 있는데 이제 나 먼저 자, 첫 번째 자, 분사무소 있을 사람이 또 대표자 그러면 안 되고요. 책임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대표자가 있고 그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저기 확인 설명서 거리기약 써가면은 자, 주된 사무소는 대표자가 있고 여기는 책임자. 근데 자꾸 이제 확인 설명서에다가 분사무소인데 무슨 대표자의 인장을 이러면 아예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확인 설명서 작성하면 이제 업무정지 당합니다.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책임자가 따로 있다고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용어도 다르게 쓰고 그다음에 같은 대표자라고 하더라도 여긴 책임자요 라고 해서 좀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는 막 임원도 있고 사무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을 건데 여기는 또 그렇지도 않아 라고 해서 좀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라고 해서 이제 책임자
그러면서 이제 책임자 보고 무슨 교육 받았냐. 우리 최근에 시험 문제가 책임자가 무슨 직무 교육 받았을 거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최근에 말이 안 되게 입니다. 이게 무슨 커피 타는 교육이니 얘기입니다. 책임자의 교육 종류가 많으니까요. 우리 교육도 이제 나중에 또 기출문제 한번 풀어봤지만 또 여기서도 자세히 한번 풀어볼 겁니다. 한 문제도 거기 나와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책임자의 그리고 무슨 교육이라고요? 실무입니다. 제일 빡센 교육. 실무. 앞으로 실무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무교육. 사고치지 말고 교육부터 받고 와라 그럴 겁니다. 실무교육. 그리고 이제 뭐 수료나 이수나 같은 수료인데 이수 또는 수료. 그 다음에 확인증. 그래서 이수, 확인증. 저기 협회 등에서 이제 4일 동안 빡세게 받으면 A4 용지를 해갖고 수료증 하나 줘요기입니다. 바로 이제 확인증. 그리고 가끔씩 또 원본 사본을 또 물어볼 때 있습니다. 요거는 사본. 그러니까 걸어놓지 않는데 복사본을 내라는 겁니다. 원본 내지 말고 오게입니다. 원본은 네가 갖고 있어. 그런 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쓸 때가 있으니까. 그럼 이제 사본을 내야 되고요. 그래서 책임자는 교육 받았니? 사고치니까. 무슨 교육? 실무교육. 또 이따 연수교육 그런 말이 안 됩니다. 자, 앞쪽에 등록에서도 봤을 건데 교육이 무슨 교육이냐고 꼭 물어볼 거예요.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교육 종류도 모르고 등록 신청하니? 막 이럴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여기가 이제 중요하고요. 이제 출제 2순위가 이제 주된 사무소 저거 아니면 이제 보증 관련 서류가 필요해? 안 필요해? 라고 해서 물어볼 거라는 겁니다. 자, 등록 신청 때는 필요 없지만 통지받고 나서 그 다음에 업무 개시 전까지 필요했습니다. 여긴 좀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보증. 자, 서류 다 한꺼번에 받는다고 했습니다. 보증 관련 서류. 자, 분사하면서 이제 1억 될 겁니다. 저기 주된 사무소 2억일 건데, 보증 관련. 그리고 서류를. 자, 금액은 이제 나중에 또 다음 주 정도에 나올 건데, 1억 이상. 자, 1억 원 이상은. 사고 치면 한 1억 원 이상은 보증보험회사가 내줄 수 있도록, 협회가 내줄 수 있도록 보증 관련 서류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중개사무소에 1억 원 가입 없어. 그 뭐 아예 그냥 알려주지도 않는데 그런 게 스티커 요즘 또 안 붙어 있습니다. 지저분하다고. 예전은 거의 대부분 다 붙어 있다는 겁니다. 딱 문 앞에다가 우리 사무실에서 사고 치면 1억 내줄게. 보증보험회사가 줄 테니까 나 배 안 짤게. 이럴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억 원 이상의 보증 관련 서류를 내야 그래야 이제 서류가 접수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라도 빠지면 저기 쓰레기통에 다 바로 집어 넣어버릴 겁니다. 안 된다고. 서류 맞춰오라고 그럴 겁니다. 남제, 자, 세 번째, 사무소는 얻었니? 자, 분사무소 확보 서류입니다. 근린생활시설 분사무소. 이제 분사무소 이제 확보 서류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이제 2종, 1종 그런 거 아예 안 따집니다. 근데 우리 예전에 이제 중개사무소는 이제 우리 공법교재도 나올 건데 중개사무소는 1종일까요? 2종일까요? 이겁니다. 2종. 2종입니다. 그러니까 1종은 우리가 많이 가는 뭐 슈퍼, 약국, 미용실. 이런 게 일종이고요. 뺀질나게 막 쓰레파 끌고 그냥 맨날 왔다 갔다 하실 겁니다. 일종 많이 가는 거. 그게 이제 일종이고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좀 친한 게 일종. 그러니까 우리 공법에서도 그런 거 가끔씩은 넣을 겁니다. 이종은 별로 안 친한 거. 가끔씩 가는 거. 자, 중개사무소.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중개사무소 운영하면 계속 맨날 뺀질나게 가긴 갈 건데 안 갔잖아요. 시험 보기 전에는 그입니다. 중개사무소 그냥 집 살 때만 갔었는데, 그러니까 합격했다고 그냥 1종이 되긴 되겠지만, 이제 그거는 네 일이고, 다른 사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중개사무소는 2종이라는 겁니다. 잘 안 가. 집 팔 때 나가, 집 살 때 나가, 셋 놀 때 나가. 라고 해서 자주 안 가는 거니까 2종. 그러니까 옛날에는 2종 근린 생활시설을 얻어오세요. 라고 해서 그렇게 문제를 삼았었다는 겁니다. 2종 아니면 아예 안 받아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1종. 그죠? 이제 안 가래요. 지금은 이제 안 가려요. 그러니까 법이 최근에 바뀌었어요. 법이 최근에 바뀌어가지고 1종도 괜찮고 2종도 괜찮고 그러니까 용도 변경할 필요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근린생활시설 얻어와 줄여서 근생 그럴 겁니다. 근린생활시설 얻으면은 알았어.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 다 떠들어보고 근생 맞네 그러면 접수가 된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교육은 받았냐 그리고 사고치고 배만 들이대니까 보증 설정은 했냐. 그리고 사무소에서 이제 업무 볼 거잖아. 사무소 얻었니? 중개사무소 갖고 등록하니까 분사무소도 사무소 얻었니? 라고 근생을 얻었니?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여기는 사무소 확보 서류가 된다는 겁니다. 이제 업무시설도 괜찮고 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그러면 거기는 분사무소 확보 서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옛날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빼버렸다. 위조에다가 내니까 자격증은 확인할 거예요. 시도지사한테 교부를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편해져서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서
그다음에 시도지사가 요 이제 분사무소 책임자한테 자격증 주셨어요라고 교부를 확인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자격증 그런 얘기 아예 안 됩니다. 하다 어디도 이제 자격증 원본이 될 건 사본이 될 건 자격증은 무조건 제출하는 소리가 아예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요거 위조에다가 내니까 이제는 직접 확인할 거예요. 신고를 받은 관청에서 시도지사한테 자격증 책임자한테 주셨습니까?라고 이렇게 교부를 확인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교훈하셔야 됩니다. 우리 보통 이제 등록 신청할 때 뭐 여권용 사진 같은 거 있었는데 여긴 또 사진이 또 없습니다. 이렇게 딱 세 개. 라고 해서 이제 보증 관련 소리 안 낸다 그러면 X입니다. 낸다. 아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통보하고 뭐 다 필요 없이 신고로서 다 끝나게 된다는 겁니다. 요걸로 끝. 교훈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바로 이제 절차인데 뭐 절차는 잘 안 내고요. 절차가 이제 먼저 신고를 이렇게 이제 신고를 주된 사무소 저기 이제 주된 사무소 따로국밥으로 이제 분사무소 모르겠다. 요 소리입니다. 법률에는 자세히 나옵니다. 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서 이렇게 이제 해서 따로 이제 신고를 받아 놓으니까요. 그러면 분사무소는 거기다 설치했는지 몰라. 그리고 나가봐 이럴 거니까 바로 신고를 받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요거 이제 지체 없이 그럽니다. 여기다 또 7일 그러면 안 됩니다. 꾸물거리지 말고 지체 없이 그럼 여기는 최소한 2, 3일 안에는 바로 이제 여기다가 알려주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이제 분사무소 이렇게 이제 분사무소 등록관청에다가 자, 분사무소 등록관청에 자, 등록관청에서는 자, 설치한 걸 모를 거니까요. 이렇게 이제 설치 여부를 요 설치한 사실 설치 여부를 뭐 한다고요? 통보. 여부를 이제 이렇게 통보를 해서 그럼 이제 다 읽어줘입니다. 저기 대전에서 이제 사무소 우리 지역에 하나 들어왔네. 분사무소. 우리가 신고 안 받아봤는데 라고서 이제 이렇게 지체 없이 통보를 받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법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 이제 여기도 이제 봐야 될게 이제 우리 주된 사무소에다가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제 출제 3순위 정도 된게 이제 주된 사무소에서 포함하냐고 제외하냐고 분사무소를 그죠? 포함하면 안 되고 그리고 그죠? 제외. 종로구에 이미 주된 사무소가 있는데 또 여기다 분사무소 두 개 돼서 1년 이하 징역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사무소입니다. 주사무소 포함 이렇게도 내봤는데 포함이 뭐 교도소 감입니다. 주된 사무소 뭐 한다고요? 제외. 이렇게 제외라고 나옵니다. 제외한. 그리고 이제 또 시도라고 해봤는데 사무소는 시군구입니다. 200개도 놓고 막입니다. 시군구. 에다가 한 개만 이렇게 설치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주된 사무소 또 하나 두면 안 되니까 거기는 빼고 시군구마다 하나만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출제가 바로 이제 세 번째 정도 되면은 여기 정도. 라고 해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어디다가 신고해. 그리고 보증 관련 서류가 있어 없어. 그리고 주된 사무소에서 포함이 되면 안 되고 제외돼서 그리고 시군구마다 하나만 두면은 분사무소는 설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내용 많지 않는데 아주 독특해. 기억하셔야 됩니다. 매년 한 문제가 나오니까요. 한번 정리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33페이지 제일 아래 그러니까 분사무소 설치 절차 요놈에서 이제 뭐 시험 문제가 나올 건데 자 먼저 1번 제목이 나와요. 주된 사무소. 하여튼 분사무소 아니요. 완전 따로 국밥.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매년 가서 실수하지 말라고 공무원 괴롭히지 말라고 입니다. 저렇게 갖고 어떻게 합격했을까라고 좀 째려볼 겁니다. 등록관청에서 정말 맨날 그냥 이상한 사람 와갖고 번호법 뽑고 그냥 맨날 안 내줘야 되고 또 불친절하다고 신고 들어가면은 저것들도 머리깨나 아플 겁니다. 민원 제일 무서워하니까. 입니다. 자, 먼저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 여기다가는 주된 사무소 주된 사무소라고 해야지 괜히 또 분사무소 그러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신고 내용을 적합하면은 신고필증을 교부 또 신고필증을 또 분사무소가 교부 그러면 안 됩니다. 주된 사무소가 교부를 하고 그다음 이제 알려라 고소가 나옵니다. 지체 없이 또 여기다 7일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꾸물거리지 말고 분사무소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 왜냐하면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이 주된 사무소니까 분사무소 몰라 모르니까 그저 관할 사무소도 심사도 해야 되니까 시장 군수구청장한테 뭐 해라 통보해라.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지도감독을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가 같이 지도감독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주된 사무소가 나가봐 분사무소한테 이럴 겁니다. 한번 뒤로 넘겨보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문장들이 다 법전에 있으니까 시험 문제 나와. 자, 거기다 이제 우리 출제 2순위가 나왔네요. 자, 두 번째 이제 보증 관련 서류 필요하냐 안 하냐 다 가져와게입니다. 그러니까 신고로서 서류 한꺼번에 다 받겠다는 겁니다. 먼저 책임자는 무슨 교육 받았냐 실무 교육.
자꾸 이제 교육 바꾼다는 겁니다. 뭐 연수교육, 직무교육, 거래사고 예방교육 다 엉뚱한 소리. 실무교육 제일 빡센 교육계입니다. 4일 동안 오전 오후 8시간씩 아주 빡빡하게 채웁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님보 보실까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보증 관련 서류, 보증 설정 증명을 할 수 있는 서류. 우리 등록 신청할 때는 없지만 여기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놈 때문에 우리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온다. 자, 니은번에 보증 관련 서류 쭉 한번 거기다 밑줄 한번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등록 신청 때는 제출 X 해놓으시면 딱 구분됩니다. 등록 신청에는 안 내라고 했는데 여기는 내라고 하니까 안 내면은 신고 접수가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한꺼번에 한 방에 다 처리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어디 갔냐고 게임다. 가져오라고 게임다. 그리고 이제 사무소 확보 서류. 그럼 앞에서 봤던 문장 똑같습니다. 사용대차도 가능하고. 그다음 이제 다만 보실까요? 여기 이제 건축물 대장 기재가 좀 늦어진다. 워낙 따끈따끈한 건물이니까 그러면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어내면 된다는 겁니다. 가서는 당연히 안 될 거고. 사용 승인 등을 받으면 가능할 거고, 그런 문장은 다 똑같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요 세 번째가 이제 자격증 필요 없다기입니다. 요, 보실까요? 등록 관청은. 그럼 주된 사무소겠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했던 이제 책임자겠죠? 시도지사에게. 우리 소속도 마찬가지로 다 심사를 합니다. 그냥 확인해 봅니다. 자, 분사무소 책임자, 여기 있네. 책임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그러니까 자격증 안 낸다고. 확인을 요청을 해야 되고요. 시도지사한테 책임자 갑한테 자격증 주셨습니까? 라고 본인 명의로 시도지사 이렇게 돼 있을 거니까 내가 줬어 이제 이럴 겁니다. 그럼 이제 자, 뒤에 보시면 이제 전자정보법에 따른 이제 공동정보 예, 이용, 공동이용을 통해서 바로 자, 등기상 증명서도 다 확인. 그러니까 낸다 안 낸다 안 된다. 자격증 안 된다. 건축물 대장 안 낸다. 그다음에 등기상 증명서도 안 낸다. 정말 죄다 안 낸다 입니다. 의심은 많아갖고 다 확인하겠대, 입니다. 우리 뭐 편해져서 좋네, 이럴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자, 주된 사무소 어찌해야 되냐고, 출제 3순 여기 있네요. 그죠? 제외에. 이거 꼭 봐야 됩니다. 그치? 답이 없네. 그러면 또 장난하고 있네. 라고 꼼꼼하게 봐야 됩니다. 그 놈들을 맞춰야 이제 80, 90% 가고, 그럼 이제 편하게 합격하고 계입니다. 뭐 공포 80, 90, 그러면 선생 대바박입니다. 선생도 이제 그 정도로 풀기는 좀 어려워 계입니다. 근데 요거 이제 가능합니다. 금방 가능합니다. 조금만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 법령 같으면 정말 아예 그냥 한두 개 틀린 사람도 정말 있고요. 좀 아주 독종 중에 독종도 있습니다. 다 맞춘 사람도 있고요. 법령은. 다른 문제는 아예 안 되는데, 바로 우리 중개사법은 이제 한두 개 틀리면은 명함도 못 냅니다. 저기 뭐 90점요? 그럼 저기 서셔야 됩니다. 뒤에 그건 보이지도 않을 겁니다. 그 정도로 한 90점까지는 웬만한 사람들은 다 받아요. 그입니다. 자, 그 정도니까 괜찮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포인트를 콕콕 집어가면요. 뭐는 뭐 해가지고 가면은 거의 맞아갑니다. 맞아갑니다. 자, 근데 그게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시간이 좀 아주 애매하니까 지금은 정말 아예 몰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정리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른 과목도 이제 조금만 한번 정리하시면서 지금부터 막 계속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이제 조금 정리하면서 좀 전체적으로 좀 보면서 저거 자꾸 안 돼. 그러면 거기 동영상만 좀 추려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또 봤는데 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그냥 심하게 계속 이제 겨우다 신경 쓰시면 잘 안 되니까요. 또 다른 쪽을 보다가 보면 같이 이해가 되니까. 그러면 이제 표시만 좀 해놓고 저거 한번 나중에 또 볼 거예요 하면은 몇 번 강의, 그 다음에 몇 분에서 몇 분 이런 것도 체크해놓으시면은 시간 낭비도 조금 줄일 수가 있습니다. 괜히 알던 거 계속 봐봐야 시간만 버리고 집중력만 떨어지고 하니까 저건 안 받으면 되겠다 그러면 이제 과감하게 다 제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제외, 이렇게 제외시켜야 됩니다. 두 개가 되면 안 되니까 아까 한 개에다가 동그라미 해놓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 시도 그러면 안 되고 시군구는 뭐야? 제외한. 자, 시도를 제외한 이렇게도 내봤다는 겁니다. 자, 사무소가 널찍널찍하냐고 시군구지 이익입니다. 시군구 제외한. 그리고 시군구별로 하나만. 그러니까 그냥 사무소 시군구가 아니라 주된 사무소 제외한 시군구에다가 하나를 둘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해놓으시면 이제 분사하면서 딱 여기까지 정말 많지도 않습니다. 좀 한 장도 안 될 정도인데 한 문제는 꼭 매년 나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요약집에 여기 뭐 다 있는 거지 뭐 더 있진 않아요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동사무소 보실까요? 공동 같이 쓴다는 공동사무소. 우리 공동사무소도 요즘 조금 안 나온 지가 꽤나 오래됐어요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34페이지 이제 공동사무소인데, 자 공동사무소는 자, 특별하게 의미는 없으니까요. 우리 시험 문제 거의 잘 안 내긴 한데 공동사무소 같이 쓰는 사무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합격하셨을 때 이제 갑하고 그다음 이제 을하고 그다음 이제 병하고 이렇게 같이 사무소 같이 한번 해볼까 괜찮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보증금도 거래야 되고 권리금도 거래야 되고 월세 부담도 해야 되니까 나중에 뭐 한 100만 원 그런 한 30만 원씩 이렇게 부담하면은 상당히 부담도 좀 많이 좀 줄어들 거고요. 그다음 이제 처음에는 잘 모를 거니까요. 바로 이제 갑하고 이렇게 을하고 병하고 좀 상의를 해서 오면은 그리고 자 해서 하면 이제 괜찮을 수가 있을 거고요. 계속 하다 보면은 요분은 또 주택을 잘하네. 그럼 이제 분할을 좀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요분 또 상가를 잘하네. 요분은 또 공장 땅을 잘하네. 이제 본인 또 잘하는 게 조금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또 좀 잘하는 분야를 좀 정해서 한쪽으로 좀 가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서로서 그냥 여러 가지 하려면은 나중에는 제대로 못하니까요. 그래서 공장 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눠서 이제 좀 이제 본인한테 좀 맞으면 이런 것들 해보는 것도 괜찮다는 겁니다. 거기다 이제 세 명 정도 있죠. 그럼 이제 이렇게 한 명 정도 있는 사무소보다는 그리고 여기도 종업원 중개보조 뭐 한 여기다 한 두 명 더 두면은 사무소가 상당히 좀 여기 이제 활성화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니까 괜찮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딸랑 한 명 그리고 뭐 실장님하고 이렇게 딱 한 명 있어가지고 두 명 좀 뻘쭘하게 또 시커먼 남자가 두 명 있으면 또 여자들은 다 도망갑니다. 자, 분위기도 칙칙하다고 다 도망갑니다. 자, 이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은 꼭 잘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우리 대표자님 꼭 남자면 또 시커먼 남자 이렇게 정말 실장으로 두면 안 되고요. 꼭 여자분 같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집이라든지 이런 건 이제 나중에 또 안내하고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실장님이 꼭 하도록 해야지. 괜히 그냥 시커먼 남자 둘 앉아갖고 그냥 여자분은 괜찮을 수가 있을 겁니다. 뭐 남자도 여자 좋아하고 여자도 또 여자 좋아하고 하니까 괜찮은데 남자는 좀 안 그렇다는 겁니다. 시커먼 남자 둘 이러면은 남자도 싫어하고요. 남자도 싫어하고 여자도 더 싫어하고 이러니까 상당히 좀 애매하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야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우리 보통 남자분들은 요 상가라든지 공장이나 땅 이런 쪽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 여자분들은 이렇게 또 공함이 잘 안 맞습니다. 공법 그런 막 공포의 법이라고 기겁을 해갖고 내가 어떻게 제가 합격했는지 40점을 딱 합격하다 보니까 나중에 생각이 전혀 안 나와요. 막 용도 지역도 모르겠고 용도 지역도 모르겠고 법은 머리 아프고 그리고 교수님한테 전화하면 맨날 전화 안 받고 수업하는데 무슨 전화를 받아요. 여기입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는 상당히 좀 골치 아프고요. 그리고 또 물어봐도 물어볼 것도 생각도 잘 안 납니다. 그죠? 또 뭐를 또 요구하는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자, 개발을 하면은 또 어떤 걸 또 개발을 해야 되는지 또 시군구청에다 물어봐야 잘 안 되고요. 그리고 그 시군구청 앞에 있는 설계사 사무소 이런 쪽에 가셔야 됩니다. 아니면 또 잘 알아두면요. 또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것도 다 돈 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많으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활용을 잘 한번 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뭐 주택은 남자가 뭐 집 보여주고 가기는 정말 이건 어려우니까 여자분들이 이거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입니다. 그리고 상가도 상당히 좀 복잡한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요. 권리 분석도 해야 되고 수익률 분석도 해야 되고 적합한 상가도 또 안내도 해줘야 되고 우리 결혼 다 배웠잖아요. 입니다. 거기저기는 뭐가 맞을까 입니다. 자 거기도 이제 무슨 업종이 또 맞을 건지 그 정도는 컨설팅이 약간 돼야 됩니다. 그래야 계약서 쓰지. 그냥 이거 무조건 돈 돼요. 그러면 그냥 나중에 계약서 쓰려고 했다가 이제 나중에 사기 당한다고 다 도망갑니다. 자, 이러니까 업종도 계속 보면서 거기는 뭐가 잘 될 겁니다 라고 해서 얘기도 해주고 하면 이렇게 와서 당장 쓴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또 알아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나중에 합격하신 분들이 따로 이런 이제 컨설팅을 배우면서 여기저기도 가보고 그 다음에 정말 돈 내고도 나중에 컨설팅 같은 거 다 배우십니다. 자, 그런 것도 상당히 좀 괜찮을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심하면 또 대학에 뭐 야간대학이라든지 이런 쪽에 가가지고 이런 컨설팅 분야를 또 그 교수님한테 잘 배웁니다. 해서 이제 활용하게 되면 괜찮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뭐 프랜차이즈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이제 얼마 정도 이제 돈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도 활용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혼자는 죽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돼요. 진짜로. 하다가 이제 나중에 나자빠져갖고 못해 먹겠네 해갖고 나중에 장사도 안 된다고 이제 때려치우면 근데 한번 잘못해서 막 부도 비슷하게 나면은 나중에는 진짜 이제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그죠? 또 집에서도 그냥 다 그냥 난리가 날고 할 거니까 자 처음에 하실 때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공동사무소도 상당히 좀 괜찮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공동사무소. 자, 그럼 이제 요 공동사무소에서는 꼭 조심하실 게, 뭐 공동사무소는 뭐 신고한다 그런 건 없는데, 나중에 사무소 설치를 하거나 이전할 때, 이렇게 이제 정이란 사람이 이전을 하거나 설치한다고 했을 때에는, 자, 그럼 이제 여러 사람 있잖아요. 여러 사람. 그러면 여기 사무소가 이렇게 세 개 사무소로 딱 나눠져 있을 건데, 한 사람이 쳐들어가면 다른 개업 공인주사가 상당히 장소적으로 불편하고 서로서로 불편하니까 들어간 사람은 뭐가 필요하냐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무슨 임대인의 건물주의 승낙서 이렇게 내본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겠죠. 건물주 말고. 자, 건물주 말고 누구라고요?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 요게 쇼문제로 나왔었다는 겁니다. 근데 또 나와볼 만합니다. 자, 이전이라든지 사무소 설치에, 공동사무소 설치에 누구의 승낙서가 필요하냐고.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요게 정말 포인트니까 잘 보시라는 겁니다. 공동사무소는 이거밖에 아예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잘 안 내기는 해. 그래서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 쳐들어 가자는 겁니다. 우리도 좁아 죽었는데 네가 더 들어오면 우리는 더 죽어. 이러니까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 다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요 사람의 승낙서지 무슨 임대인입니다. 건물주 임대인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승낙서가 필요하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기다 이제 예전에는 공동사무소 이전은, 요건 이제 잘 안 내봤는데, 공동사무소 이전 옛날에는 대표자가 일괄해서 신고를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차피 여기 이제 서울에 있다가 그 옆에 인천으로 간다네. 그러면 가는 사람도 같고 지역도 같고, 그러니까 뭐 시군구청도 편하고 우리 개업공사도 편하고, 근데 편한 쪽으로 자꾸 가는데 이건 왜 바꿔놨는지 아예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또 이제 민원을 좀 넣으면은 바꿔줄 것 같긴 한데, 공동사무소 이전. 지금 이제 뭐 대표자가 일괄해서 신고가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왜 막았는지 하다 며느리도 모르는데 일괄하여. 그 다음에 신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제 편한 거를 못 본다고 줄을 서십시오.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대표자가 일괄해서 신고할 수 없다. 각각. 정말 다 각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갑을병 전까지 4명이면 4명 다. 인천으로 갔으면 인천으로 사무소를 옮겨왔다고. 요 4명이 좀 아예 번호표를 뽑고 줄을 서갖고 신고를 하나씩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불편한 일이냐고. 이것도 전자문서도 안 되니까 가야 된다고. 이 정도로 공동사무소가 약간 불편한 점이 딱 요거 하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점 아주 좋은데 여기가 좀 불편한 점이 있어.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조심하실 게, 만약 이 사무소가 업무정지 당했는데, 업무정지. 여기도 이제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무소에다가 공동사무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정말 악용하겠죠. 근데 악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중에. 그리고 이전할 수 있다. 이전할 수 있는 것은 이거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악용할 수밖에 아예 없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처음에 이렇게 갑만 있었는데요. 갑사무소가 업무정지 당해서 사무소 문 닫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사람 이렇게 집어 넣을 겁니다. 그럼 이제 갑은 이제 아예 사무소 안 나와도 막 전화를 갖고 내가 손님 보낼게. 계약서 쓰고 우리 반띵하자 해갖고 난리를 칠 거니까요. 이걸 딱 막아버렸다는 겁니다. 정말 잘 막았습니다. 업무정지 기간 중, 이건 너무 당연한 소리니까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무소 이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거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돼. 얘기입니다. 휴업 중일 때는 가능하겠지만 그냥 잠시 쉬는 거니까, 내 사무소 쉬니까 너 와서 영업해봐봐. 그 다음에 월세 부담도 같이 하고 그건 괜찮은데,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무소는 이전해서 공동사무소 설치를 할 수가 절대 없다는 겁니다. 이거 되는지 가봐봐. 뒤지게 손바닥 어듬하고 한마디 다 목상이 끌려갈 거예요.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안 되는데, 다른 문제는 상당히 공동사무소가 처음에 할 때는 정말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괜찮을 거고요. 근데 이렇게 괜찮다가 이제 돈이 문제가 되면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 나중에 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처음에 그렇게 줬더니 이제 아주 왼수 돼갖고 얼굴도 안 보고, 그 다음에 아주 그냥 서로서로 왼수 돼갖고 난리가 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돈. 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손님이 들어오면요, 여기서 뭐 번호표를 뭐 서로 뽑을 수도 없고 서로서로 가갖고 막 상담해갖고 수수료 받으려고 할 건데, 중개보수 받으려고 할 건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문제가 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갑이 본인은 다 그럴 건데, 본인은 죽어라고 내가 제일 노력 많이 한 것 같은데 100만 원을 반띵하지 이러면 상당히 골치 아플 수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서로 앙금이 쌓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린 또 안 그러냐고, 내가 너보다 더 많이 한 것 같아. 아니면 또 내가 더 실력이 좋은 것 같은데 돈은 왜 또 같이 나누니? 이러니까 이제 나중에 머리끄댕이 잡고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워낙 잘 되고 막 그러면요, 그럼 네가 나가 이러면, 네가 나가면 못 나가니까 잘 되는데 나중에 조금 더 잘 안 되고 좀 그러면은 서로서로 좀 분쟁이 좀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정말 너무너무 잘 되면요, 이 사무소를 버릴 수가 없으니까 아주 그냥 속 터져도 참고
술 한잔 먹고 참고 해가지고 잘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동사무소 이렇게 잘하는 분들은 정말 계속 잘하고요. 특히 우리 젊으신 분들이 모여서 정말 잘하십니다. 잘하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나눠서 분야별로 잘 나눠서 하게 되면 상당히 또 이렇게 모양도 나고요. 또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 주택 전담인데 저 사람한테 가세요. 상가 전담인데 가세요. 그러면 괜히 또 그냥 말 들어보면 잘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괜찮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정보도 또 같이 공유하고 내가 상가가 좀 궁금한 점 있는데 한번 얘기 좀 해봐봐 해서 조언 받고 하면은 상당히 좀 괜찮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보통 이제 여기서 이제 중개사무소 하기 전 오픈하기 전 좀 배워서 갑니다. 배워서 가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되고요. 거기다가 배워서 가면은 나중에 뭐 월급 정도만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사장님 먼저 자기가 다 계약서 다 씁니다. 그럼 좀 뭐 교통비도 안 나올 정도로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지금 기본급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같이 해서 공동사무소 하면서 같이 배우면 상당히 좀 괜찮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저분은 어떻게 상담하나 또 그런 것도 자세히 이렇게 보면은 많이 도움이 또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자기 사무소니까 책임지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아, 공동사무소. 나 먼저 4번에 이제 우리 공동사무소 많이 오래전에 일단 안 나온 지가 꽤나 오래됐으니까 하여튼 오래전 되는 문장 정도가 꼭 나올 것 같아요. 여기입니다. 너무 오래동안 안 나왔어. 보셔야 됩니다. 나 먼저 설치 목적에서 이렇게 법률에 공동사무소 둘 수 있다. 여기입니다. 적극권장. 우리 법에서는 정말 적극권장으로 공동사무소 좀 활용해봐봐. 많이 법에서는 팍팍 밀어줍니다. 자,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입니다. 자, 백지상도 맞들면 나으니까 효율적인 수행 그랬을 겁니다.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꼭 우리 법령에서는 심하면은 사용해야 된다. 아닌데 그입니다. 할 수 있다 그입니다. 공동사무소 그렇게 많지는 않아.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만 보실까 되는데 여긴 안 되겠습니다.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무소는 공동사무소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개업공사 2명 이상이 뭐 종별도 아예 안 따집니다. 부직도 괜찮고 법인도 괜찮고 공인중개사도 괜찮고 하다 설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혼합해서도 설치할 수가 있고 자격증 있거나 없거나 법인이거나 개인이거나 다 가능하고 여기입니다. 그리고 정말 전국 어디나 다 공동사무소 이전도 가능하고 근데 각각 신고를 해야 돼서 좀 불편하긴 한데 이전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협회처럼 운영규정 그런 건 아예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운영할 건데 그런 건 아예 없이 그냥 여러 사람 있어도 그냥 단독으로 영업하는 거요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옆에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 자, 그리고 이제 중개보조원도 따로 또라 둬야지. 한 사람 사용해서 계속적으로 다른 사람이 같이 사용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각자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 아직 안 내봤지만 각각 고용을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책임도 각각. 갑 고용인. 그럼 이제 갑한테만 책임. 뭐 다른 사람은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개업공사가 아니면 공동사무소 설치할 수는 당연히 없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설치 절차 보실까요? 뭐 첫 번째 이렇게 사무소를 신규로 등록을 하는 방법, 이전하는 방법, 요 둘 중에서 선택할 거예요. 근데 이제 사무소 어차피 쳐들어가니까 누구의 승낙서가 필요해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줄을 저 끝으로 가볼까요? 동그라미 2번.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 그 사람 사무소 막 쳐들어가서 비좁게 하니까 그 사람한테 동의는 받고 오냐고 그입니다. 자, 승낙서를 뭐 한다고요? 첨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승낙서 소식이 없어요. 그럼 이런 A4 용지에다가 승낙서 그리고 소재지나 상호 그다음에 대표자 명칭 그리고 승낙 받았습니다. 연을 쓰고 그다음에 누구 시장님 받아라 이러면 된다는 겁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승낙서를 첨부를 해야 된다. 근데 다른이지 임대인 건물주라고는 절대 안 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봤었던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안 돼. 이런 거 뭐 자세히 볼 거는 같다.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당연히 안 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5번에가 이제 사무소 이전. 요 사무소 이전은 이제 상당히 좀 많이 길어지니까요. 다음 시간에 사무소 이전도 한번 뭐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니까 이제 이전. 그다음에 인장 등록이나 그다음에 뒤에 보시면 휴어. 아마 다음 시간에 한 3개 정도 볼 정도로 아주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계속 지나갑니다. 한번 쭉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쉬었다가 계속해 보겠습니다.